야고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그 약지가 그 잘린 손이죠. 그 도장을 찍었는데 대한국인이라고 그 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대한국인으로서 나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군인의 본분이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실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기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지런히 기회가 닿는 대로 그것을 발견해야 되죠. 그러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존재의 이유였어요. 왜 살아가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고 또 물질적인 축복이 그랬죠.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었지요. 그런 복이 내려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찾아보나, 어떠한 간증을 보나, 어떤 사건을 보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일어났던 사건들이었고 간증들이었죠.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변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신 공로로 말미암은 구속사역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죠.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자기 인식에 대해서 변하는 영역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오늘 본문에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초기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 아무나 그 거울에 비춰보는 모습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대상들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과연 동일인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인가? 중요한 문제겠죠.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그렇게 아그리파 왕이 말하죠.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눈을 뜬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유업이 있는 그 사람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나오는데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에요. 고난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어떤 사람도 지금 현실적으로 툭 튀어나와서 이 거울 앞에 비춰봤을 때 모두가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도 극히 제한적이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유업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점검을 부지런히 해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어떠한 말씀과 관련돼서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어지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자기 의의를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시작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언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표하는 마음입니다. 온유와 겸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인 온유와 겸손의 상태가 마음에서 발견되어졌을 때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성경에서 보장하는 말씀에 대한 열매를 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두 가지 영역에서 더러움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육의 더러움이고 하나는 영의 더러움이에요. 육의 더러움, 그것 뭐 설명할 필요 없겠지. 몸을 망치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고 체제를 마비시키고 약화시키고 또 왜곡시키는 모든 것들. 그러나 이 육의 더러움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거의 대부분 이 영적인 더러움에 오염된 사람들이었죠. 술, 담배 했겠어요? 심지어는 악한 습관 하나도 빠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날은 온갖 중독이 둘러싸고 있는 것인데 거기 하나도 안 걸렸을지도 몰라요. 겉모습을 보아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책잡을 수 있는, 흠잡을 수 있는 어느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자기의 의로 가득 찼죠. 탐욕스러웠죠. 하나님의 일들에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무관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또 자기의 의로 가득 찼습니다.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무관심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이 나았는데, 눈을 떴는데, 병고침을 받았는데 안식일 날 왜 그 일을 했느냐고 그렇게 트집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영접하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Bible Believing Christian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가야 돼요.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초자연적인 새로운 출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않을 씨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씨는 살아있는 씨이고 영원히 거하는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책은 잉크와 종이로 이루어졌지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잉크와 종이로 이루어졌어요. 똑같은 물질인 흙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들 가운데서, 그 모습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어떤 형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 다른 것은 그냥 흙이에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크와 종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사람을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 안에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약 80만 개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영이라고 했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 인격을 대하는 것이고 생명을 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실 거예요. 거울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너무나 험악한 모습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책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영이시죠? 무엇이 올바른 길인 것인가? 어디가 올바른 방향인가?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출생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로서 이 갓난아기들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대상들이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입맛을 알게 돼요. 어떤 입맛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아는 것입니다. 일단 젖의 맛을 알았다고 한다면요, 그 젖만 찾아요. 다른 거 줘봐요. 그 울음을 그치나. 젖을 물리면 뚝 그쳐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성장입니다. 어린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걱정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요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죠. 쉬는 것은 무엇인가? 푸른 초장이 있어야 쉬어요. 잔잔한 물가가 있어야 쉬어요. 그 두 가지 위에는요, 고생길입니다. 쉰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11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계속해서 텔레비 봐요. 그것처럼 지치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쉬는 법을 따로 배워야 될 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쉬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 쳐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쉬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무슨 쉼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바로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그 구원을 지금 누리잖아요. 그것보다 엔돌핀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오. 그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 근심, 염려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위치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지금까지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고 교제해주고 기도해주던 성도들을 떠나는데 이제 다시는 못 만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도 거기에 있죠. 각 개개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독립적으로 의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부지런히 부지런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연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러한 능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더러운 세상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말은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제 필요합니까? 범죄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좋은 것은 죄 짓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에,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답은 하나라고,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또 같은 장 11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인가? 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총명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다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인식이에요.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인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은 그대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모든 영적인 질병,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소홀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게을러진다고 한다면 이제 중병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중병에 걸린 거 아닙니다. 오래 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기도의 이상이 있었고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상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방치했던 것입니다.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가지요, 마귀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술칼이죠. 가장 필요로 하는 곳, 그곳을 찾아가서 도려내야 될 영역이 있으면 도려내는 것이, 환부를 말끔히 제거하죠. 아무리 그 수술이 좋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가지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을 느끼는 인간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늘 하던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좋은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다. 비단 설교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내가 아픈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겠죠.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울을 봤는데 손볼 곳이 전혀 없어요. 매일매일 본다 하더라도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거울 없이도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가져다 줘요. 변화를 가져다 주는 설교, 변화를 가져다 주는 성경 공부, 개인 묵상, 자기 점검의 요소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전혀 자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잘못됐어요. 더 나아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봐야 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줄 수 있고 또 깨달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편 이후에서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나보다 더 나이 든 노인보다 내가 더 잘 깨닫습니다. 이거는 교만한 고백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더러워지는 것은 교만이죠. 가장 추악한 상태가 교만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육적인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더라도 교만하게 되어지면 그 시점은 하나님의 의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의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자기 의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건 더러운 걸레라고. 그건 옷이 아니에요. 옷이 아니야. 그냥 걸레 조각이에요. 본인만 모르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판단해낸다. 자기 의의로 가득 차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점검하는 사람이죠.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 세상 철학에서 세상 학문과 세상 종교에서 얻을 수 있고 또 찾는 모든 지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드셨다 말씀하시죠. 하나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성경은 바로 미래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십니다. 주식 투자. 사람들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노력을 쏟아요. 어디가 투자 지역인가.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범법 행위들을 다 저지릅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근데 잘 믿으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 예언의 말씀의 중요성보다 가치보다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경제학자들이 또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앞으로 5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온 그런 사람. 성경에서 미래를 보여줄 때 그것은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령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인가? 성경을 접할 때에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분리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반만 이루어졌다. 오늘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 성경에 다가설 때 가장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갖춰진 사람이면 가르쳐줘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발견되는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계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이외의 마음의 상태가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제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리 문장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휘 실력을 많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른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에, 여전히 배워야 되는 학생의 신분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입증합니까? 예, 똑같이 보았던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마음이 훈훈해지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읽는 중에,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배울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울 때에 베레아 사람처럼 돼야 된다.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내게 설교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일일이 성경을 대조해봤어요. 일치가 되어지죠. 그럼 가르쳐준 거예요. 사람에게 세뇌당한 거 아닙니다. 인간 추종자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밖에 있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개인 의견으로 두면 돼요. 어려울 것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장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다 다르지요. 또 똑같이 내가 설령 장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즉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고, 더 필요로 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점검.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사람은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Bible practicing Christian. 그 두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Bible believing Christian이나 Bible practicing Christian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에 늘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그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